어제와 그제 천둥, 번개를 동반해 많은 비를 쏟아부었던 이 비구름 때는 제주를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렸지만 비구름 뒤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현재 북쪽에서 유입되고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비구름대를 남동쪽으로 밀어내면서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쳤고요. 주말인 내일도 비가 가끔씩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동쪽에서 바람이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제주 산지와 북동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가끔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낮 동안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흐리고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요.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3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8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다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파고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